네,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부터 한 주간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위로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처음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조성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의 모든 시간들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강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도 오고 또 코로나 기간이고 하지만은 옆에 분들의 강권함에 못 이겨서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도 지금 살아가는 것이 너무 팍팍하고 또 어떤 분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왜 성경을 공부해 보자고 할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낄 거예요. 우리 말에도 누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며느리가 집에 잘 들어오면 그 집이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며느리만 잘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다닐 때에도 또 회사 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사회생활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의 시작이 되는 그러한 만남이 될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신다면은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 강연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성경 강연에는 7일 동안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타이틀이 뭐냐면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창조의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기존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더더욱 잘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묻습니다. 선생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와 사람과 동물과 식물을 만든 증거가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어떤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굉장히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할때 이제 후배들이랑 이렇게 왔는데 한 30명 정도가 왔어요. 밥을 먹으려고. 와, 밥값이 적게 나갔을까요? 많이 나갔을까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잘 먹었다고 누구한테 인사해야 됩니까? 저한테 인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식당 주인한테만 잘 먹었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속상해요, 속상하지 않아요? 굉장히 속이 상하지요. 물론 식당 주인이 음식을 잘해준 건 고마운데 그 값은 누가 치렀습니까? 제가 치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집트의 신을 섬기고 또 가나안 족속들의 신을 섬기고 때로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복을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성경 찾는 일이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다 이제 PPT로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여호와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헤아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한 분, 한 분, 한 분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참신은 절대자 한 분, 하나이신 절대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저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 목사님 그럽니다. 전 저희 교단에 목사님들이 수백 명 있는데 목사님 그럼 다 쳐다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종현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저만 되돌아보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자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제가 회사에 근무할 때는 항상 왼쪽 포켓에 명함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먼저 제 명함을 드리고 상대방의 명함을 받고 읽어보고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는 분이고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구나.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교환해야 될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보시죠.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인인데 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배해야 하는데 주인 말고 다른 대상을 경배하는 일이 있고 다른 대상을 찬송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싫다, 그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속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신들은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리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라 하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동양 사람이 동양 신을 섬겨야지 어떻게 이스라엘 신을 섬기느냐, 서양 신을 섬기느냐, 이런 얘기 제가 꽤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오해입니다. 이사야 성경 54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을 이제 좁은 시각으로 봤을 때 말합니다.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좀 더 확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신의 영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로마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자, 명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정말 이런 분이 있다면 이 분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정말 또 힘들 때, 어려울 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또 가르침을 지키는 것,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칼럼니스트들이나 많은 학자들은 말하기를, 뭔가를 섬기기 이전에 섬기는 대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무작정 믿어주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데,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부동산 이제를 방문을 했는데, 자, 이 아파트를 사면 6개월 안에 3억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아파트가 얼마짜리냐? 5억짜리인 거예요. 그럼 6개월 뒤에 5억짜리가 얼마 된다는 거죠? 8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취득세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해도 2억 한 5천은 남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하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잘했다고 할까요? 등을 때릴까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잘했다고 할까요? 예, 글쎄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6개월 뒤에 봐야 되겠죠. 나중에 봤더니 3억 원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에는 따져보고 또 확인해보고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고 부동산도 여기저기 가보고 이런저런 말 다 들어보고 앞집에 있는 수퍼 아저씨한테도 물어보고 생선 파는 아줌마한테도 물어보고 정확하게 물어본 다음에 이 5억이라고 하는 돈을 내가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가 믿는 대상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책을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왜 공부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왜 공부하셔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장가를 가야 되겠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보니까 아가씨들이 많더라. 어떤 목적이 그래요. 자, 내가 떡집을 새로 시작했는데 야, 이거 인맥도 없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떡이 좀 많이 팔리지 않겠느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목적은 정말 다양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의 목적은 단순 간결합니다. 하나님은 진시 황제가 원했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성경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한 결과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라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인데요. 바이블입니다. 우리말로는 성서, 또 다른 말로는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성수를 성자에 이제 글, 경자, 또 글, 서자를 씁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죄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저만 손 들었네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셨어요? 조금만 지으시지. 예.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크든 작든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주실 수도 있고요. 또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 장사하는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천국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천국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천국은 가장 인생에서 우선에서 풀어놓아야 할, 소유해야 할 것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착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 착한 사람이 악도 행한다는 거죠. 교도소에 가 있는 분들이 365일 24시간 풀로 악을 행해서 간 게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다가 한 가지 범죄한 결과로 교도소에 간 것처럼 인생은 가끔 선도 행하는 것 같지만은 악을 행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이란 말은 우리말로 구출된다, 구조된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있는 존재는 영원한 불모, 지옥에 던져질 운명에 있는데 죄가 용서되면 그 지옥불에서 구조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왕이잖아요. 그 왕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무엇이 행복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죄가 해결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더 넓혀지고 조공을 받고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자식이 잘 되고 그런데 죄가 해결되지 못해서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옆에 분에게 마스크 썼지만 살짝 한번 물어보세요. 왜 살아요? 충청도식으로 시작.
대답을 해봐야죠. 왜 사십니까? 왜 살까? 왜 살까? 이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이가 마흔이 된 분에게 제가 30대 초반에 물었어요. 이제 부록의 나이가 되셨는데 왜 사세요? 근데 그분이 저녁에 엄청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답을 못 찾겠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달려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방향이 없는 거예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밟기는 밟는데 어디로 가는 게 정답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가요, 저절로 이렇게 흘러온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저절로 흘러온 것이 아니고 플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실행하셨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분, 세상이 언제쯤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언제쯤 어떻게 끝날 것 같습니까? 모르시잖아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의 70% 이상이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갈망하는 게 뭐냐? 작전동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내 거다. 제가 옆에 김밥천국에 가가지고요. 월세 얼마 내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알려주더라고요. 2천에 80만 원 된대요. 80만 원 곱하기 상가 20개 하니까 우와, 꽤 되는 거예요. 꽤. 그 마음에 야, 이것만서 부자다 싶은 거예요. 그 딱 생기고 나면 뭐가 보여요? 야, 이 아파트 전부 다 내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아파트 하고 나면 어때요? 새로 짓는 아파트 다 내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러죠. 그리고 어느 날 죽을 날이 다가와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주판을 놓고 계산기를 놓고 계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만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자 같이 읽어볼까요? 왜 사세요? 자, 왜 사세요? 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왜 사세요? 라고 질문에 여러분 손자가 묻습니다. 명확하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 손자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게 진짜 인생의 목표입니까? 목적입니까? 할아버지? 그렇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쭉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김창한 씨도 지금 어른이 됐어요. 그럼 이 김창한 씨는 왜 사는지 알까요? 이 김창한 씨도 몰라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여러분, 시골 집에 이 돼지를 키울 때요.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잡아먹을 때? 딱 그 100근 정도 나갈 때. 네, 그때가 제일 맛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흰 돼지하고 검은 돼지하고 둘이 토론을 해요. 무슨 토론을 하느냐? 야! 우리 주인이 우리를 왜 키우겠니? 자, 얼마 동안 토론하고 이야기하면은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옵니다. 아무리 인생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미사오고를 써서 이야기를 해도요. 인생은 자기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돼지 두 마리를 키우는 목적은 주인이 알듯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아셔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이요. 행복하려고요. 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뭘 하면 행복할까? 배고픈 사람에게
이틀을 굶었는데 누가 빵을 하나를 줍니다. 이 눈물 젖은 그 빵을 진짜 먹어본 거예요. 한 입 놓고 씹는데 이 눈물이 두루룩 떨어지면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고 한 봉지를 다 먹었을 때 배가 좀 든든해지면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저녁에는 뭘 먹지? 저녁거리가 준비됐습니다. 내일은 뭘 먹지? 근데 우리는 지금 수십 년 동안 먹고 살 만한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는 또 내가 뭘 어떻게 살아가지? 끝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하고 연결짓는 게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 사람들이 축구공, 야구공, 뭐 여러 가지 공이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공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것을 성공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적이었어요. 권력이 목적이었습니다. 나는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예,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나는 내 외모를 조금만 더 이렇게 바꾸면 행복할 것 같다. 어때요? 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로 행복하시던가요?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 인생론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전도서에.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야, 솔로몬,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다 해봐.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한번 다 해봐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요, 연못을 파고, 고기를 기르고, 노비를 사가지고 오고,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영토를 더 넓히고, 그리고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됐습니다. 자기가 쓰는 모든 그릇은 금으로 되어졌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즐거울 낙자입니다. 즐거워해봐라. 그런데 다 해봤더니 결론은 이것도 헛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술로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뭐 합니까? 마약하잖아요. 얼마나 마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 해봤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요, 이러한 족이, 이 족발 말고 이런 족이 많이 있습니다. 파이어족, 불태워. 한번 불태워가지고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13억을 모아서 51세에 은퇴해서 남은 삶을 편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도 있죠. 대형 화물차에서 바퀴가 빠져가지고 반대편 차로에서 달리던 이 SUV를 덮쳤습니다. 아내가 숨지고요. 남편과 둘 딸은 부상을 당했어요. 인생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여기 해병대 병장, 박재우 병장의 왼쪽 이쪽에 있는 수첩에요. 이런 게 있었어요. 71번째가 헬기 타보기였습니다. 이 체크가 돼 있죠. 성공했다고. 헬기 타자마자 체크를 한 겁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72번이 뭐냐면 해병대 전역하기, 사고 없이. 근데 72번부터는 이루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잘 비껴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에 썬루프를 개발해가지고
로열티를 받아서 억만장자가 된 하인츠 프레이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디트로이트 시 앞에 그 호수 앞에 섬을 하나 사가지고 자기 성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동보 상가에 경비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예전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GM 대우 다니셨대요. 아, 그래요? 그럼 관리직에 계셨어요? 아니면 현장직에 계셨어요? 차체 라인에서 현장직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지금 연금 얼마 나오냐고 물었더니 순수하셔, 다 얘기해요. 내가 물어보면 150 받는데, 얘기하면 안 됩니다. 150 받는데, 그래도 뭐 하고 나면 뭐 나온대요. 그럼 뭐 그렇게 넉넉하진 않겠네요. 아, 그러긴 하죠.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아직은 하나는 또 학생이에요. 야, 인생 이거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받아요. 재밌는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좀 쉬시지. 왜 또 이런 경비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자기도 쉬었대요. 그리고 취미생활도 했대요. 여행도 다녀봤대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노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할 일이 없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프레이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어요. 이 사람은 1차원적인 것만 생각했던 겁니다.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파스칼이 유명한 사상가잖아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큰 허공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채우려고 사람들이 물질, 권력, 쾌락, 여자, 돈, 술, 솔로몬처럼요. 막 집어넣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요. 때 되면 먹을 거 주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잖아요. 만족해 합니다.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혼뿔이 이렇게 나간 걸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아, 이거 누구 돌아가신 거 아닌가? 근데 그날 저녁에 누군가 돌아가셨다 이런 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이 다시 와서 이 제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리고 2006년도 자료인데 빌 게이츠입니다. 최고 부자니까 좋든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연예인 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정말 힘듭니다. 야, 바나나 우유 먹더라. GS25 가더라. 자전거 타고 어디 가더라.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진 겁니다. 빌 게이츠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주목받는 것이 싫다고 얘기합니다. 예. 맨주먹으로 현대그룹을 일궈낸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신문에 이렇게 타이틀을 떴어요. 돌아가신 때. 그도 빈손으로 갔다. 뭘 의미하죠? 우리 인생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죠. 현재 그리스죠, 그리스. 이 그리스를 통일하고 페르시아, 인도까지 이제 침략을 해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랬던 그가 죽을 때 임종이 가까우니까 이 장례 방법에 대해서 이 측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거든 묻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보이게 묻어라. 아니 왜 그렇습니까? 알렉산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지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산 것, 물론 그것이 귀한 것이지만 그것만 위해 산 것이 잘못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려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그 영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향이 잘못됐죠. 알렉산더가 왜 빈손으로 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세상만 생각하지 말고 다가올 세상이 있다. 너의 영혼이 영원토록 거할 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을 준비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벗은 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분명히 봤습니다. 아버지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모든 걸 가지고 갈 사람인 것처럼 그 아들이 또 살아가잖아요. 그 손자가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창조주가 누구인지도 알고 죽은 건너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죄도 용서받고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안 될까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의 길입니다. 부모님 수위는 마련하셨습니까? 수위 한 벌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짜리 수위가 있는데요. 이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정도님들 두고 나는 간다 명사심리에 해당하여 꽂힌다고 슬퍼 말아라. 명년춘 3월이면 너는 다시 피련이와 어이가리. 죽는 것이 너무 슬프다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꽃은 지겠죠. 그런데 내년 봄이 되면 또 피잖아. 난 한 번 죽으면 건너가지 못할 강을,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는 인생이야. 근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인생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황천길이 멀다 하니 대문 밖이 황천일세. 이 황천이 뭐냐면 누를 황자의 샘천자예요.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러한 곳을 지칭하는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러시아의 대문호잖아요. 그가 50세쯤 돼가지고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랬던 그가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이 세상에 죽은 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죽는 것은 분명한데 신기하다. 참 놀랍다.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죽음 뒤에 있는 것은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자고 이런 성경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50 넘으신 분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가? 어떤 분은 야 이번에 K8이 나왔는데 내가 저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어떤 분이 차를 샀어요. 그분이 마치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일 뒤에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해가지고요. 별거 없쥬? 딱 알아듣고요. 네, 별거 없네요. 나는 엄청 좋을 줄 알았대요. 계속 갈 줄 알았대요. 더 불편하대요. 자기가 차를 모시고 다닌 것 같대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십니까? 줍니까?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또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것을 위해 또 살아갈 것입니까?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됐다면
인생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성공했어요. 권력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병철 회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이 정말로 있을까? 있다면 자신의 존재를 왜 드러내지 않을까? 그러면서 질문한 것들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질문은 창조주가 정말로 있는가? 그분이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맞는가? 만들었다면 그 증거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조금 더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을 고민했더라면 그 지식이 있고 혈기 영성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그 길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신은 정말로 있는가? 이제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타이틀을 시작. 어느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일기. 이거를 제가 78세 되신 어르신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이래요. 저 보셔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78년 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주제가 뭐였냐? 삶. 나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왜 살까?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나는 이런 것들을 진짜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답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가진 해결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내가 수고해서 이만큼 했으니 내가 행복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제주도 여행 갔다 오신 분이 목사님 제가 제주도 유채꽃 바람을 가지고 왔어요. 꽉 손 쥐고 온 거예요. 몇 시간을. 제 앞에다가 딱 하면 무슨 냄새 나요? 유채꽃 냄새 나요? 땀 냄새 나요. 마치 인생이 지나가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렇게 병으로 비유를 해놨네요. 젖병이죠. 콜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양병원에서 링거 맞고 갑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죽음 건너편에 죄 문제가 해결되신 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누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해답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인생은 이 답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 예수님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어준 그 영혼이
이제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폴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도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 어린 아이가 있죠. 우리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가 과일을 따먹고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늙은 노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길을 막고 쭈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이 고갱이 왜 이 그림을 그렸을까? 처음에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요. 죽은 딸에 대한 연민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마음의 그 힘든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그 솔로몬 왕이 인생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있는데 아, 인생살이 허무하다고 불평하고 말만 하지 말고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고 죽음 건너편에 너를 위해 준비해 놓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나이가 들면요 이 거동하는 것도 귀찮아요. 뭘 먹어도 입이 쓰다고 말씀하셔요. 눈은 침침해요. 이는 빠져서 음식이 들어와도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그러기 전에 너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일의 결과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죠. 인생이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합니다. 선악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인생은 행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돈이 행복인 줄 알아요. 가져보면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예라고 하는 것, 누가 나를 알아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해주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을 주는 것.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 좀 밝게 사람들 보면 자선하는 거 보죠. 왜 한 줄 아세요? 계산기 두들겨 보면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근데 왜 하냐면은 그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뭐가 안 채워졌느냐? 이 세상을, 인간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인생들에게 교훈해 준 말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를 해결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몸이 있죠.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은 사람과 동물과 식물 다 있습니다. 이 몸은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합니다. 근데 이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은 이제 마음에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되냐면은 자기 마음을 좀 부드럽게 또 생각을 좋게 정신의 세계를 조금 아름답게 꾸미려고 책도 읽고 교양 프로도 보고 교양 있는 사람과 대화도 나눠보고 예, 그런 것들을 막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의 영역인데 이 영은 이 동물이나 식물은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영의 영역은 종교심이에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악의 기준이 양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도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런 곳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세 가지가 해결됐을 때 진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참신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죄가 용서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되어야 인생은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질문드린,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이번 성경 강해를 잘 들어보시면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또 왜 성경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거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호와의 책입니다. 지은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아무개야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타나시면 참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실까? 그 이유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했고, 그 사이에 이 모세가 중재를 해서 이제 며칠 뒤면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두려우느냐?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그 정도까지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떨리는 그런 감정을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으니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 보는 것을 포기하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을 이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만 무려 3,800번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은 그 내용은 눈치채셨죠? 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들, 또 구약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내용들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조춘 것이 아니요, 사람이 꾸며서 만든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말씀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말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한 겁니다. 그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명 정도 돼요. 이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알림장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데, 자, 이제 선생님이 불러주죠. 그러면은 학생이 알림장에다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기록합니까? 선생님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여기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몸이 불편해요.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철수에게 자, 이제 너가 컴퓨터로 좀 편지를 써줄 수 있겠니? 그래서 이제 철수가 대신 타이핑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서 누가 불러주죠? 할아버지가 불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30장 1절 2절에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에 호세아서 1장 1절에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그때 당시에 왕의 이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대와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고 그 시대의 특징을 먼저 얘기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해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창세기고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 기간이 무려 1600년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어졌고요. 내용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구성을 쭉 보게 되면은 옛구 약속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을 옛 약속이라고 해서요. 구약 성경 그래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은 무려 39권이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이 이제 신약 성경인데 그게 27권입니다. 그래서 합이 총 66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무엇을 보면 됩니까? 말씀을 보면 돼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자, 성경 역사에 거의 1600년에 걸쳐져 있었고 약 40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 명의 기자들에 의해 기록되어도 모든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것, 창조주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책을 쓰기로 하고 수년 동안 각기 다른 장소를 여행을 했다고 합시다. 그 내용을 다른 여러 사람에게 불러주고 기록하게 한다고 해도 그 책은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연결되어 있고 인용되어 있으며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치 꽃 한 송이가 꽃받침을 바탕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이 구심점이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성경은 비록 40여 명의 사람이 썼지만은 온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에게 들려주셨어요. 때로는 보여주셨어요. 또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계속해서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원래 처음부터 한글로 기록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서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 현재는 영어로도 그리고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성경 번역의 언어를 보니까 2012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2,551개의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리포터나 시드니 셀던이나 불경은 번역 수가 몇 개 안 되죠. 근데 성경은 2010년도 자료에 보니까 2,551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언어가 6,880개 언어 중에 3,225개의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이 언제 됐냐면은
신약 성경은 1887년에 그리고 한글 성경 전서 구약과 신약 전체가 번역이 된 것은 1911년에 번역이 완전히 됐습니다. 성경은 지구촌 2377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전 세계의 국가 수가 한 10개 정도 나라 된다고 하는데 엄청난 언어로 번역이 된 거죠. 2015년도 자료를 보니까 2935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또 전 세계 3324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이 성경은 놀라운 책인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고 가장 많은 사람이 변화를 받은 책입니다. 이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서를 할 때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이 선서를 하게 됩니다. 오바마도 그랬고 이 트럼프도 그랬고 바이든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신 일들을 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역사와 온 세상과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한 시간 정도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만드셨다면 그런 증거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은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 그 휴대폰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계속 울리던데 조금 그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오, 되게 빨리 끝나네요. 안녕하세요. 아, 또 할 건 아니고. 예. 그래요.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요. 체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박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타이틀이 제가 또 한 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되는 창조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용들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믿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천국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덤으로 생기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근본적인 참으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천문학적인 사실들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별의 숫자는 모래 알갱이와 같이 셀 수 없고 그리고 우주에는 별들이 빼곡하게 있는데 특별히 빈 공간이 부편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우주는 흑암의 우주이고 또 삼성과 묘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태양도 우주를 달리고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모든 별들의 크기와 그리고 별과 별의 거리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이 지구에 대해서는 내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한자로 보면은 지부, 집주, 거대한 하우스, 빅 하우스죠. 거대한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도대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행성, 별, 은하계, 모든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 것들을 이제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주의 크기는 아직 알 수는 없어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지름이 930억 광년이에요. 자, 이게 안와 닿을 거예요. 풀이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빛이 똑딱할 때 지구 궤도를 일곱 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데 그러한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간 거리입니다. 조금 이해되셔요? 이게 이해돼야 머리가 똑똑하신 분들인데. 자, 이해되시죠? 예, 대부분 이해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게 이 우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이 우주가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경 가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줄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이 믿어져야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져야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져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The heavens and the earth라고 되어 있죠. 하늘들입니다. 하늘들.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 넘어서 우주의 하늘, 천상의 하늘까지. 그래서 이 우주와 그리고 특별히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은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자, 우주 창조의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에 의문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욥기 성경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는데 또 이사야 성경은 27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1609년에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발명을 하면서 이 욥기 성경과 이사야 성경의 이 우주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신이 사람이 만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아래에 아르오바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곳을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한 신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이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만유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보게 되면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자, 이 일월 성신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한자의 뜻과 음을 기록해 놨는데
해, 달, 별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2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지구와 같은 별이 몇 개 있다고요? 2천억 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태양계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름이 얼마가 되느냐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만 광년입니다. 10만 광년 동안 간 거리만큼 이렇게 광대한 걸.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입니다. 이걸 은하계 그래요. 이 안에 2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2천억 개의 별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입니다.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의 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은하수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하수 뒤에 또 다른 은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은하수가 있죠? 그 뒤편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가 있죠? 뒤편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2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는 이런 은하수가 약 5천억 개 정도 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말합니다. 우리 은하가 1천억 개 무한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상상으로도 못 가는 거리,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하는 몇 개 정도 있을까? 빛으로 관측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우주 안에는 대략 방금 자료처럼 1천억 개의 은하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은 5천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덧붙여지는 말이 뭐냐면은 우주 전체에 있는 별을 수량화하여 나타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별을 셀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만상은 하늘의 별들은 셀 수 없으며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바다의 모래를 측량할 수 없듯이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은 셀 수 없다. 근데 과학자들이 아까 얘기했죠? 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태양에서 본 지구의 크기가 이렇게 작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태양계에 포함이 되어져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는 소우주에 그리고 이 은하군이라고 하는 것은 또 대우주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물질적인 관점으로 보자면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조호가 명성을 지날 때 거기서 본 지구의 모습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구의 메시지를 갖고 지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설명서를 보내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하나님 보실 때의 섬은 후 함은 날아가는 먼지 같다.
온 세상은 큰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렇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거대한 분이신지를 알겠지요. 이사야 40장 12절에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릴 수 있느냐? 뼘으로 하늘을 재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바닷물을 헤아리고 하늘을 재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커 보입니까? 작아 보입니까? 작아 보이잖아.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대우주에서 사람을 보면요,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다 이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이 세상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안식할 초소인 겁니다. 근데 그 초소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욥기 36장 26절에서는 하나님은 크시니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죠. 누가 우주를 설계했는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의 크기와 다른 별과의 거리를 보면 야,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3500년 전에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 참 양도 잘 키우고 소도 잘 키우고 농사도 참 잘하는데 너 이것은 아느냐? 너가 살고 있는 별의 크기를 누가 정해놨는지, 그 별과 태양과의 거리를 누가 정해놨는지, 달과의 거리를 누가 정해놨는지 너 그것은 아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인생이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의 크기, 무게를 말합니다. 이 별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목성에 비하면 지구는 아주 작습니다. 지구도 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요. 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중력이 너무 세요. 물이 증발하지 않아요. 먼지가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요. 결국은 사막화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수성처럼 작게 만들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불편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산소가 이 지구 중심에 붙어있질 않아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호흡이 불가능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지구의 사이즈가 현재의 사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데, 자, 웬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밀물과 썰물의 때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바닷가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공전의 속도가 108,980km 속도로 지구가 이 공전을 합니다. 이 태양의 궤도를 한 바퀴 돌죠, 1년에. 그리고 이렇게 1년에 한 바퀴씩 돌 때 이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게 되면은 식물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650km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가 224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전의 속도가 만약에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루가 무려 240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이 다 말라 죽고 반대편은 얼어 죽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이 너무나 기가 막힌 시스템이다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구가 시속 1650km의 속도로 자전하면서 시속 108,980km의 속도로 365일 5시간 49분 만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동안 달은 시속 4,752km의 속도로 29일 12시간 만에 지구를 한 바퀴씩 돈다고 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달이 지구를 도는 것을 보면 퍼뜩 연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계입니다. 시계는 시침이 1시간에 12분의 1 바퀴를 돌 때 분침은 한 바퀴를 돌고 초침은 60바퀴를 돕니다. 시계가 어떻게 그 같은 법칙대로 정확히 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1년이 걸리고 달이 지구를 도는데 한 달이 걸리는 것은 분명 누군가가 그렇게 설계를 해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화면을 보면요. 생명이 탄생하려면 꼭 태양 크기의 항성이 지구와 비슷한 크기의 뭐라고 됐죠? 행성이죠. 자, 여기서 항성과 행성은 다릅니다. 항성은 뭐냐면은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러한 별을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태양은 항성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이 항성의 빛을 받아서 이 살아가는 존재하는 별을 행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얼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이 항성 옆에 있다는 것이 일단 놀라운 거고요. 그 다음에 수성과 금성처럼 너무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이 또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화성처럼 너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이 또 기적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존을 라이프 존, 생명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문학자의 얘기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호입니다. 지구만이 유일하게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지구보다 더 가까이 가면 물이 수증기가 증발해버리고 지구가 더 멀면 물이 얼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지구가 좀 크거나 작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구 크기보다. 만약에 달과 같이 조금 작다면. 여러분 달 가보면 공기가 없다는 건 이미 다 판명이 됐죠? 이미 사람이 갔다 왔어요. 공기가 없습니다. 왜냐면 너무 작아서 만유력, 중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거긴 대기가 있을 수가 없고 다 탈출해버려요. 우리 지구는 크기가 아주 적절했고 또 태양으로부터의 위치도 적절했기 때문에 인간을 만들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어쩌면은 우리 우주는 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혹시 디자인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면, 우연이 될 확률이 그렇게 적다면 뭔가 태초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돼요. 과연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었는가? 자, 이 우주의 이러한 모든 시스템은 인간의 영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이건 신의 영역이다 라고 천문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항성 옆에 행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저절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아까 읽어드렸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아침에 기다리는 것이 태양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태양이 고정이 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고 그 주위에 이제 수성과 금성과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하면서 자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태양은 고정되어 있는가? 시편 19편 5절에 보게 되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3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아침에 살며시 나와 달리기를 좋아하는 운동선수처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주행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태양이 달리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태양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 시대에 밝혀냈는데 항성이 우주 공간을 운동하고 있듯이 항성인 태양도 태양계의 천체를 거느리고 매초 20km의 속도로 헤르쿨레스 자리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다. 이 태양도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3000년 전에 그 예언이 정확하게 확인이 된 겁니다. 1926년에 린드 블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이 지구의 크기, 다른 별들과의 거리, 그리고 태양이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려보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우주 속에는 지구가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지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 보고 섬겨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찾을 때까지 육신이 필요라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에 또 하나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별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억 년 전에 우주는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탄생하였다. 거대한 폭발.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이 우주에 빈 공간이 없이 별들이 빼곡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해서 별들이 조금 더 밀도가 이 균일하게 더 가깝게 별과 별들이 가깝게 이렇게 모여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게 이제 바로 은하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별들이 거의 균일하게 분포되어져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북쪽 하늘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 왜? 그 특징으로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겁니다. 북두칠성 뒤편에 빈 공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조그마한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빈 공간이라고 되어 있죠. 북쪽 너머에. 그런데 우리 시대에 천체 망원경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제 허블 망원경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 허블 망원경이 어느 정도에까지 볼 수 있냐면은 16,000km 밖에 있는 반딧불도 감지하고 인간 시력의 100억 배입니다. 그리고 140억 광년 밖까지 내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뉴욕타임즈 신문에 1981년도입니다. 어떤 내용이 실렸냐면 며칠 뒤에 중앙일보에 동일한 내용이 실렸는데 이 빗금진 부분 보이시죠? 이게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이잖아요. 북두칠성 뒤편에 지름이 3억 광년이라 되는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의 빈 공간이 밝혀진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우주 공간 발견에 참여했던 미국 국립 키트픽 천문대의 풀 세크티 박사는 우주에 이러한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 그리고 우주 생성 이론이 근본적으로 흔들릴지도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이 별들이 중력에 의해서 한 곳에 조금 더 밀집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우주 전체의 별들이 거의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바둑판의 그 빈 공간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근데 성경은 NO, 아니다. 내가 우주의 특징을 부여해놨는데 별과 별의 크기를 정했다. 별과 별의 거리를 정해놨다. 그리고 자전과 공전의 그 속도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또 하나 북편 하늘을 보면 거기에 반드시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 이 일을 통해서 후일에 여호와가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하지를 못해요. 천문학자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시죠.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관한 것이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커다란 폭발, 즉 빅뱅으로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빅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저희 천문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생명진화론도 그렇고 제1원인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1원인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고 또 관측적인 실험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실험이나 관측으로 검증 가능한 영역에서 이러이러하게 우주의 역사가 전개되었구나 하는 걸 알 뿐이지 처음에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인데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교수님이에요. 천문학 교수님이에요. 누군가가 물어보겠죠? 교수님,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그럼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것이 빅뱅 이론입니다. 이론.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키트피크 천문대에서 이 사실을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불과 약 40여 년 전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북편 하늘에 허공이 있다라고 3,500년 전에 욥기 성경에 말씀을 했는데 이제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미국 국립 천문대에서 1981년에 이때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편 하늘에 3억 광년이라 되는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가는 그 거리만큼의 지름이 되는 빈 공간이 밝혀졌습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요. 예, 국내에서 관측 가능한 별자리가 67개예요. 별자리. 여러분 별자리 한 50개 정도는 알고 계시죠? 북두칠성은 아시죠? 북두칠성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요. 자, 여기를 보시면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 그리고 이 오리온 자리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3500년에 기록을 해놨어요. 이 특징에 대해서 이걸 배워볼 겁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여기 보면 이 여기 묘성이 있는데 이게 몇 개의 별처럼 보이잖아요. 보통 맨눈으로 봤을 때 한 7개 정도 별로 보여요. 근데 7개 정도 보이는 이 별들이 사실은 이 한 개의 별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개의 별이 사실은 수십 개, 수백 개의 별로 이루어진 별 집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룹으로 되어져 있다, 한 개가. 근데 맨눈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리온 자리에 있는 이거를 이제 삼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별들을 하나님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일 직선상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그 별들이 수십억 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 그리고 지금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라고 기록해 놨는데 그게 우리 시대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묘성을 이제 치를 뜻하는 의미에서 플레이아데스라고 얘기합니다. 떨기되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떨기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별 무더기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밝은 상계 성단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송이 다발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한 송이의 꽃처럼 보이는데 수국이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많은 꽃들이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한 개의 별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별을 모아놓은 거다. 지구에서 봤을 때는 한 개로 보이는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의 사실로 밝혀졌다니까요. 이게 이제 그 묘성인데 한 개의 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가서 이제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여기 보면은 이제 28번이 있죠. 28번. 자, 여기 또 20번이 있죠. 20번이 있는데 20번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렇게 수없이 많은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별들이 100m, 200m 떨어진 게 아니고요. 수십억 광년에 걸쳐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하나의 별이 하나의 별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이 하나의 별이 떨기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대에게 사실로 밝혀졌다니까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동양에서는 묘성이라고 불리고 서양에서는 일곱 자매의 별이라고 불리는데 일곱 개가 전부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별이 실제로는 2천 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로 이루어진 별의 무리 성단이었다. 성단이었다. 성경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망원경도 발명되기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묘성을 이루는 성단이 그룹으로 한 데 모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요백의 묘성을 메어 떨기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물으셨다. 이 말씀은 별을 사진 건판으로 찍게 된 후에 비로소 알게 된 고도의 과학적 개념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의 삼태성인데 사람들이 맨눈으로 볼 때는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삼성인데 이 세계인데요. 자, 보시죠. 자, 맨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측면에서 보면 어쩐 줄 아세요?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풀어놓으신 거예요. 풀어놓은 거. 운동화끈이 풀렸습니다. 걸어가면 갈수록 더 풀려요. 더 야무지게 묶어져요. 풀어지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 별들이 중력이 약해져가고 있으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삼태성이 평면상에 나란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정밀하게 관측해 본 결과 삼태성이 우주 공간에 어디죠? 옆쪽에서 보면 서로 아무 관계 없이 뚝뚝 떨어져 있는 별들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삼성과 묘성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우리가 많은 증거들을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KBS 특별 생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1983년도입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남북분단이 있고 난 이후에 세상에 우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 근데 1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KBS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45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시대에 이 모든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결론을 내려보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이제 찾고 싶어요. 새 가족을 찾고 싶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여동생이고 오빠예요. 여기 여동생은 제주도에 살고 오빠는 대전에 삽니다. 자, 영상 하나 봐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자, 이게 몇십 년 만에 자기 혈육을 만났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 마디 안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자, 앞에 잘 안 들리셨는데 이발소 집에 맡겨놨고 날씨가 흐렸다고 돼 있어요. 딱 두 가지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빠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동생인 걸 직감적으로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시대에 그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사실이라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 건너편의 세계가 있어요. 천국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닌데 보이는 세계가 믿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하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믿어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17절에서는 사람은 껍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맹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맹이를 영혼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만들어 놓고 깊은 속을 살피셔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감시하시네? 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과 같은 기질이 있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존재한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 32장 8절에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여기 심령은 영혼을 말해요. 사람의 속에는 영혼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그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반응을 하고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죽느냐?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혼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영혼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몸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시편 130편 5절에는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 속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영혼이 있고 육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이 육신은 영혼의 그릇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쓸 수레나 신발을 이 그 가야의 이형 토기에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전북 남원 운봉고원에 있는 가야의 옛 무덤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죽음 건너편에 가서 이거를 쓰라고 같이 무덤에 넣어준 겁니다. 죽음 건너편에 새가 있다고 우리 조상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그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죽음 건너편에 육체 밖에서 빠져나온 내 영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참신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심은 동물에게선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내적인 속성입니다. 어떤 인류학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름, 숫자, 집 없는 종족은 있어도 신이 없는 종족은 없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신앙의 거울의 모습이죠. 선앙당입니다. 또 양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 세상에 불가사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확한 궤도를 따라 도는 별들이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무에게도 배우지 않았는데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선악을 판정하는 이성을 초월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양심의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말레이시아, 인도 사람들 두 가지를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타이푸삼이라고 하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된다고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등에 갈고리를 꽂고 혓바닥을 관통하고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지었던 죄가 용서된다고 믿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강물에 목욕을 하면은 죄가 씻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친구 아들이 죽어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여보게, 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았겠는가. 지금은 힘들지만 머지않아 우리가 그 아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천국이 있어.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쁘죠.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은 없어도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하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종기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건설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가봤는데 그 속에서 발견된 것이 미라입니다. 미라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시대에는 미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느냐? 냉동인간이 있습니다. 들어보셔요. 영생을 가능케 하는 기술이 발달할 때까지 죽지 않고 기다리면 누구나 늙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까지 살지 못하는 경우, 못하고 죽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바로 냉동인간이 되는 것이다. 그 시신을요, 급속 냉동해가지고 보관해 놓는, 그리고 돈을 받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인생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증언해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후에 세상이 있습니다. 죽은 건너편에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몸이 있고 속사람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사람이 죽으면 올라가고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 19장 26절에 간결하지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나의 이 가죽, 내 육체가 죽은 후에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그 십계명 앞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심판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짧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후세계에서의 심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후세계를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NDE.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미국 100개 이상의 의과 대학에서 이런 학과를 개설하고 영혼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영혼 치료에 관한 전공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임사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개인차가 있지만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의사가 사망 선고가 하는 것을 자기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 육체와 분리되어서 이 상황을 자기가 지켜본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죽은 육체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공간을 지나거나 밝은 빛이 비추는 등 현실과 다른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고 이렇게 영혼이 이탈되는 그 일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1992년부터 97년까지 무려 1,500만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습니다. 샤론 스톤도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이런 경험을 했어요.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임사 경험자들의 영혼에 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사후의 세계가 신비한 것 같은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게 되고 영혼은 몸을 빠져나와서 영혼의 세계로 옮아가는 것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탈현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가 모든 일들이 파도나마처럼 싹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짐승도 흙으로 만들어졌고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죽는다. 그리고 한 곳으로 간다. 끝이냐? 아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이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독일 의사가요, 직접 이런 내용들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냈어요. 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소통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몸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석의 쇳가루가 끌려가듯이 내가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경험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뭐냐? 저자는 이를 통해 하나의 결론을 내렸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다.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그럼 이 영혼이 어디에 가느냐? 천국 아니면 지옥, 생명의 길 아니면 사망의 길, 둘 중 한 곳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죄송합니다만 생명의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여러분의 삶의 인도자로 삼고 언젠가 죽음을 건너간 이후에 정말 죄를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관련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가까이 갔던 많은 분들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건너편에 세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건너편에 세계가 없다면 굳이 성경을 공부할 이유가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된 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헛된 신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하루에 하늘 한번 쳐다보기 힘들죠? 저도 직장 다닐 때 아침 7시에 회의 시작합니다. 퇴근이 6시 퇴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6시 퇴근한 게 딱 두 번 있습니다. 이틀. 한 7년 근무했는데 이틀 했고요. 밤 뭐 10시, 11시, 12시. 제가 9시 정도 되면 늘 저희 직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지금이 아침 9시였으면 좋겠다. 왜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정말 무엇을 위해 사는지. 허덕허덕 삽니다. 너무너무 지쳐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꾸벅꾸벅 조는 분들이 이해가 돼요. 왜요? 너무 힘들거든요, 삶이. 그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시간을 내셨으니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는지 생각해보고 이 힘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영의 세계, 이 천사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이 78%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은 2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창조주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증거를 해줄 수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창조주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이며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이번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